지난 주말 K리그에서 나온 오심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. 한때 폭력으로 퇴출됐다가 복직한 심판이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. 주영민 기자입니다. 논란이 된 장면입니다. 서울 이상호의 크로스가 분명히 광주 수비수의 등에 맞았는데 김성호 주심은 손에 맞았다며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. 프로축구연맹은 명백한 오심이었다며 김성호 주심의 경기 배정을 무기한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김성호 주심은 12년 전 구단 직원을 폭행해 비난을 받았던 그 심판입니다. 당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연맹이 심판 계약을 해지하면서 K리그에서 퇴출됐습니다. 지난 2007년엔 아마추어인 N리그에서도 한 팀 선수 5명을 퇴장시키면서 유례없는 몰수패를 선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. 그런데도 김 씨는 지난 2011년 K리그로 복귀했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연맹의 제식구 봐주기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. 지난해 심판 매수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K리그가 올 시즌에도 심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SBS 주영민입니다.